나게 이들어가 듄듄 Friends We are 듄듄 Friends 요요 쿨하게 듄듄한 듄듄 K용 깜찍하게 듄듄한 듄듄 아연 몸뚱발라 듄듄한 듄듄 아연 주바주바 듄듄듄듄 Friends 듄듄 Friends 듄이듄이 듄듄듄듄 K 듄듄 K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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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재개그? 아재개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진짜? 뭔데? 네, 귀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은? 귀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 기름이라... 바로 5월 어일! 응? 5월 어일! 기름이 영어로? 어일! 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니까! 귀니들 저희가 대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재개그 덕분에 좀 기운이 났나요? 안 날 것 같은데. 자, 우리 준이들의 기분이 궁금해요. 오늘 기분 어때? 준이들 지금 준준 앱으로 들어와서 기분 이모티콘을 선택한 후에 준이들의 기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준이들의 기분이 댓글창 옆에 이모티콘으로 뜬다는 거 알고 있죠? 좋은 기분, 속상한 기분, 준이들의 기분을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위로도 해줄게요. 그럼 지금 바로 알려줘. 알려줘. 와! 오! 많이 왔다, 많이 왔어. 뿌리 준이가 오늘 아파서 힘들어요. 그래도 준준분이 기분업이라고 달아주셨어요. 아픈데 힘내고 준준 재밌게 봐주세요. 이유빈 러브 친구가 6시에는 준준 본방사수, 준준 보면 기분 최고라고 하셨네요. 저도 최고. 자, 하준 하민 준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우와. 수고했어요. 그다음은 말랑말랑님. 준준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또 우리 뭐가 있을까? 이지민 준이가 준준 빵 터지는 실험실 기대돼요 라고 해줬네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준이들 기분까지 세심하게 헤아리는 준준 정말 준준하다. 오늘도 실험의 퀴즈 보기만 해도 준준해지는 재밌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문제가 나갈 때 정답을 맞추면 선물이 가득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 든든 주사위까지 함께해요. 약속! 이 소리는 딩대 오빠 실험실에서 나는 빵 터지는 소리? 근데 빵 터지는 소리 들으니까 빵 먹고 싶다. 아이고, 빵은 나중에 먹고 일단 딩대 형 먼저 보러 가자. 좋아! 가자! 그러니까 딩대 형 뭐해? 어머, 나 딩대생 아닌데? 에? 나 딩동댕대학교 예술학부 다니는 딩카송인데. 안녕하세요. 딩카송은 무슨? 나 딩대생이야, 딩대생. 맞잖아. 그때 뭐 그리고 있었어? 꽃? 아, 이거 뭐 꽃을 보고 있었다라고나 할까? 오, 딩대 형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오, 어서 보여줘. 잠깐만. 너희 혹시 그거 알아? 그거? 우리가 이 꽃을 본다는 건 정확히 말해 꽃에 반사된 빛을 보고 있는 거야. 꽃에 반사된 빛? 우리가 이런 걸 어떠한 물건을 본다는 건 그 물체에 반사된 빛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는 거지. 빛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는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잠시 뒤에 알게 되니까 빛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는다. 다들 잘 기억해 두라고. 아, 그거다. 그림 좀 보여줘. 맞아, 맞아. 짠! 뭐야. 아무것도 안 그렸네. 아니, 그 꽃은 시시하니까 너희들 오면 너희 셋 그려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아, 그럼 빨리 그려줘. 맞아, 맞아. 궁금하다. 좋았어. 그럼 그래도... 세 명을 한 번에 그릴게. 다들 포즈 딱 잡고 있어봐. 나는 자. 귀엽게 그려줘. 나는 멋지게. 나는 예쁘게. 좋아, 좋아. 그 태영아, 고개를 조금만 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자, 어때? 그린다. 뚝딱. 다 그렸다. 진짜? 벌써 다 그렸다고? 봐봐. 자, 보여줄게. 태영이! 이게 뭐야. 내가 산 적이야? 자, 다음은. 아연이! 이게 뭐야. 점이 너무.
마지막으로 하연이. 아, 내가 예쁘게 그려달랬잖아. 이게 뭐가 예뻐? 아, 장난치지 말. 야, 너 이거 진짜 엄청 이쁘고 잘생기고 귀엽게 그린 거야. 아, 뭐야? 어머, 얘네가 못 믿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그림들이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다들 기대하라고. 그림이 변신? 응, 자, 저쪽으로 이동, 이동. 짜잔, 짠. 자, 태용이 것부터 먼저 물에 넣어볼게. 오, 진짜 넣어? 이 태용이 그림을 물에 넣으면. 우와! 짜잔! 우와, 진짜 멋져졌네? 수염이 없어졌어. 근데 빼면 수염이 다시 생기지. 우와, 신기하다. 자, 그리고 아연이 거! 어, 내 거! 아연이 것도 물에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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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짜잔! 수염이 없어졌어! 오. 빼면 수염이 아, 다시 생기지. 나도 내 것도 빨리 넣어봐. 좋아, 그럼 하연이 거. 자, 하연이 것도 물에 넣으면. 진짜 없으시네. 우와. 상처. 짜잔. 오. 근데 빼면 상처들이 다시 생기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아, 이거 마술이지, 마술. 이건 마술이 아니라 빛의 과학. 빛의 과학? 아까 우리가 본다는 건 어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 물 속의 그림도 그림에 반사된 빛을 보는 거야. 아, 근데 이 빛은 물의 표면을 지날 때 이렇게 꺾여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 근데 저렇게 꺾이는 걸 굴절이라고 하지 않아? 오! 하연이가 잘 안 해. 맞았어. 굴절, 굴절. 근데 중요한 건 그림에 반사된 빛 중에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빛이 있어. 물 밖으로 못 나오는 빛? 아, 그러니까 물 밖으로 못 나오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이나 상처들이 안 보이는 거구나. 딩동댕. 근데 대체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게. 그건 어떤 그림은 그림 그거는 자 어떤 그림은 이 비닐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한 어떤 그림은 안에 종이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지. 아, 그럼 저 상처는 비닐에 그린 건가? 그런가? 내 생각에는 종이에 그린 것 같은데. 어디 쪽에 그려야 안 보이지? 종이? 비닐? 헷갈리지? 응.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빵 터지는 실험을 해보자고! 빵 터지는 실험? 실험? 응. 여기 이렇게 종이와 그리고 비닐이 있는데 자, 고마워요. 이 비닐에는 물고기를 한번 그려볼게. 진짜? 오! 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네. 자, 귀엽다. 우와. 그래도 물고기! 오! 자, 그리고 이 종이에는 불가사리를 그려볼게. 기대. 잘할 수 있지? 오! 우와! 내가 잘 그리진 못했지만 이거 불가사리야. 오, 완전 귀여워. 오, 신기하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이 비닐 안에 넣으면 짜잔! 물고기와 불가사리. 우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자, 이 그림 두 개 중에 과연 똑같은 각도로 물에 넣었을 때 이 비닐에 그린 물고기가 보일까요? 아니면 종이에 그린 불가사리가 보일까요? 물고기에 반사된 빛이 물 밖으로 나오느냐? 불가사리에 반사된 빛이 물 밖으로 나오느냐? 뭐 그런 문제인데 내가 볼 땐 아! 비닐에 그린 게 물고기지? 비닐이 종이보다 앞에 있으니까 물고기가 보일 것 같아. 아니야. 비닐이 뭔가 반사되면서 눈에 안 보이고 그 뒤에 종이에 그린 불가사리가 보일 것 같아.
불가사리가 보일지 물고기가 보일지 아 난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을 때는 우리 듄이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자고. 아 맞다 좋아. 맞다. 듄이들 지금 듄듄앱에 들어와 있죠. 자 듄이들 과연 이 비닐에 그린 물고기와 이 종이에 그린 불가사리 물에 넣으면 둘 중 어떤 게 보일까요? 비닐에 그린 물고기가 보인다. 종이에 그린 불가사리가 보인다. 어서 어서 빨리 선택해 주세요. 난 모르겠어. 불가사리라니까. 물고기가 보인다니까. 준이들은 뭐라고 선택했을까? 3, 2, 1. 준이들의 선택은? 우와! 준이들은 종이에 그린 불가사리를 많이 선택했어. 준이들 불가사리가 보인다고 선택해줘서 고마워. 최고 최고. 불가사리가 보일까? 물고기가 보일까? 우리 한번 물에 넣어보자.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지금 바로 물에 넣어서 실험 결과를 알려줄게. 자, 하나, 둘, 셋 하면 넣어볼게. 좋아. 너희가 하나, 둘, 셋 해줘. 알았어.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엄마. 아, 나 밥 먹었지? 아, 진짜? 아, 잠깐만, 어디가? 무슨 소리야? 오, 진짜? 안 먹어? 나 밥 갈게. 아, 저 형은 항상 저렇게 결정적일 때 가더라. 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넣어보자. 아, 좋아. 그래? 뭐야? 아, 근데 그림 가져갔잖아. 아, 진짜 저 형 오늘 왜 저래? 아. 그럼 딩대 오빠 전화 끝날 때까지 우리 사이언스 탐정 보고 오자. 좋아. 알겠어. 그러면은 우린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다시 돌아온 빵 터지는 실험실. 딩대 형도 돌아왔다! 딩대 오빠, 엄마랑 통화 잘했어? 아, 내가 기숙사에 혼자 살다 보니까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거든. 아, 그랬구나. 그럼 이제 실험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둔이들이 기다린단 말이야. 아차차. 둔이들, 미안해. 그럼 아까 이어서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 오, 좋아. 하나, 둘, 셋 하면 넣는 거야. 응? 좋아, 좋아. 자, 과연 이 겉에 그린 물고기와 그리고 안에 종이에 그린 이 불가사리 둘 중에 무엇이 보일까? 하나, 둘, 셋! 우와! 역시 물고기가 보이네. 불가사리가 안 보이고 물고기가 보이고 불가사리가 보이고 불가사리가 안 보이고 불가사리가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비닐에 그린 물고기는 보이고 종이에 그린 불가사리는 물에 넣으면 안 보이는 거지. 불가사리에 반사된 빛이 물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건데 왜 그런 거지? 아까 빛이 물 사이를 지날 때 많이 꺾인다고 했지? 응, 굴절. 맞았어. 근데 이 빛이 특정 각도 이상 기울어지게 되면 이게 굴절이 되지 않고 전부 다 반사시키게 되거든. 빛을 전부 다 반사시킨다라고 해서 전반사라고 하지. 아, 빛이 물 밖으로 못 나오는 이유도 전반사 때문에? 맞았어. 바로 전반사 때문인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비닐에 그린 그림은 그림에 반사된 빛이 물 밖으로 나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이에서 나온 빛은 비닐을 지나가며 굴절되어 물 표면에서 특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빛이 굴절되어 나오지 않고 전부 반사되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를 전반사라고 하죠. 이렇게 빛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종이에 그린 그림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랍니다. 원리를 아니까 정말 든든하군. 아, 전반사 때문에 종이... 아, 전반사 때문에 종이가 반사되지... 물 밖으로 반사되지 못해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였구나. 아, 딩대 오빠가 아까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종이에 수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짜라란 이렇게 얼굴만 보이는 거지. 오늘도 딩대 오빠가 원리를 알려주니까 머리에 쏙쏙 정말 든든하다. 맞다!
모두 멋지게 추리한 우리 준이들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축하해요. 준이는 축하해요. 응? 하연아, 너 뭐해? 저기. 오늘 재밌는 실험을 하니까 막 창의력이 샘솟아. 짠! 자, 내가 이 고래를 물에 넣어볼게. 자. 짜자잔! 고래가 먹은 물고기가 보이지롱. 오, 신기하다. 나도 하나 그려봤지롱. 뭔지 알아? 우와, 거미줄에 파리가 걸려있네. 맞아, 거미가 막 다가오는데 이걸 물에 넣으면? 넣으면? 짠! 파리가 도망갔어. 재밌다, 재밌어. 나도 하나 그려봤지. 자. 아연, 태용, 하트, 쪼쪼쪼! 뭐야! 너 나 싫어하냐? 에이, 싫어하긴. 자, 봐봐. 이거 이렇게 물에 넣으면은. 넣으면? 야, 저 뭐야! 너희 뭐야? 자, 나도 우리 듄듄 프렌즈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편지를 준비했어. 뭔데, 뭔데? 편지. 짜잔! 청명한 봄날, 소중한 내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사랑. 헤이 듄듄 프렌즈. 오. 와, 감동 감동. 감동. 감동까지야. 아 참. 또 전화 왔어? 엄마 뭐라고? 뭐야? 나 아는 거 같은데. 그치? 갑자기 왜 저래? 잠깐만. 이거 여기다 한번 넣어봐. 너 넣어봐. 내가 한번 넣어볼게. 청소해? 청소해? 잠깐만. 자, 얘들아. 먼지 한 털까지 아주 깔끔하게 청소해야 된다. 진짜. 일로 와봐. 어디 가? 잡아라. 잡아라. 일로 오면 없어. EBS, EBS, 알려줘, 알려줘. 상식을 알차게 배울 시간, 지식을 든든하게 채울 시간, 알쏭달쏭 알뜻말뜻한 키즈 들과 함께해요. 알쏭달쏭 가브갈 키즈. 맞다. 얘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듄부이가 꿈에서 황금알을 몇십 개씩 낳는 거야. 진짜? 오늘 우리 키즈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꿈은 반대라고 막 그러잖아. 아니야. 내 꿈이 맞을 거야. 과연 우리 하연이의 꿈이 맞을지 듄부기부터 불러볼까요? 좋아. 듄부가! 듄부가! 오, 안녕!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준이들, 오늘 제 꿈이 맞겠죠? 꼭 퀴즈를 다 풀어주세요. 제발! 오늘 첫 번째 퀴즈는 사이언스 탐정을 보고 온 준이들이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그러면 퀴즈 보여주세요. 오늘 사이언스 탐정에서는 보호색에 대해 알아봤죠? OX 퀴즈입니다. 개는 푸른색과 붉은색만 인식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준이들, 지금 든든 앱에 들어와 있죠? 정답을 아는 준이들,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줘. 개는 푸른색과 붉은색만 인식할까? 맞으면 O, 틀리면 X. 난 뭔가 푸른색과 뭐였지? 아니야, 나 O일 것 같아. 난 X인 것 같은데. 아, 뭘까? 뭐지? 과연! 오, 준이들은 X를 많이 선택해줬네요. 과연 준이들의 정답이 맞을지? 준부가 정답을 알려줘. 와! 정답은 X였습니다. 걔는 노란색과 푸른색만 인식한다고 했죠. 준이들 모두 귀여워. 그럼 준이들의 정답으로 황금알 한 개 정립. 하지만 두 번째 퀴즈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야 해요. 두 번째 퀴즈는 오늘 함께한 실험에서 나오는 복습 퀴즈죠. 오늘 실험에서 종이에 그린 그림은 물속에서 이 현상 때문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전부 반사되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전반전, 2번 다반사, 3번 정반대, 4번 전반사. 듄이들, 지금 듄듄 앱에 접속해 있죠? 오늘 실험 내용을 잘 기억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정답을 눌러줘.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전반전, 2번 다반사, 3번 정반대, 4번 전반사. 과연 듄이들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뭐지? 정반대는 아닌 것 같아. 정반전?
준이들은 4번 전반사를 선택해줬네요. 과연 준이들의 정답이 맞을지 준부가 정답을 알려줘 알려줘. 와! 정답은 4번 전반사였습니다. 전반사는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전부 반사되는 현상을 뜻하죠. 준이들 모두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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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그럼 오늘 황금알 지금까지 총 2개 정립. 현재까지 3명의 준이들에게 선물 보내줄 수 있는데요. 과연 마지막 퀴즈까지 맞출 수 있을지. 자, 마지막 퀴즈는 준이들과 우리가 푸는 문제니까 우리도 집중 또 집중. 집중. 그러면 퀴즈 보여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보이는 아지랑이는 굴절 현상 때문에 생긴다. 맞는 거 같지 않아? 뜨거워. 굴절은 빛이 어쩌고저쩌고. 나는 몰라요. 맞는 거 같아. 아니 찍어 찍어. 맞다고 하자. 우리 오늘 태용이의 힘을 한번 맞나? 빌려보자. 맞다고 해. 아니야 내가 꿈을 꿨으니까 오늘 5일 맞아. 맞아. 저희는 5월 5일. 뭐라고 생각했어요? 준이들의 정답도 살펴봐야겠죠? 준이들의 정답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발. 제발. 맞겠지? 와! 네, 일단 같아. 일단 같네. 과연 정답이 맞을까? 맞을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김보가. 김보가. 맞아! 정답은 5였구나. 맞아. 니들, 우리가 정답을 맞췄어. 그럼 오늘 황금알 총 3개! 5명의 준이들에게 선물 보내줄 수 있겠다! 와! 선물 받을 준이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와! 준복이 잘 가. 잘 가. 거봐, 내가 오늘 내 꿈대로 황금알 3개 다 모았잖아. 오, 그러게. 신기하다. 오, 그러면 하연이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가? 그럼 나 시험 100점 맞는 꿈 꿔줘. 나는 소고기 그 한우 먹는 꿈. 지금 빨리 가. 빨리 가. 왜 이래. 우리는 던져라 둔준사 하러 가야지. 맞다. 우리 그럼 그 전에 티스테시 보고 다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따 만나요. 주사위가 띠용 띠용. 선물이 팡팡. 던져라 준준 주사위. 오늘 주사위 던질 준이 나와라. 준준. 우와. 우와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에 사는 5학년 구아람입니다. 구아람 준이 반가워요. 아, 아람 준이 여기 선물 빙고판 보이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8번 문화상품권이요. 그럼 혹시 아람 준이 우리 중에서 누가 던져줬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한번 어필 타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어필 타임. 저는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와, 좋아요. 노래를 한번 불러요.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준이 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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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아람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애교를 준비했어요. 자, 시작해주세요. 네. 시작. 아람진이가 너무 좋아람. 재밌어요. 귀엽죠? 자, 제가 할 거는 네. 플라워 부춤입니다. 플라워 부춤이요? 네. 이게 뭐죠? 저를 뽑아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혹시 아람준이 우리 중에 누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저요! 아람이 아니요! 아람이가 너무 좋아람.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모두 전국인 두진을 외쳐라. 뒤근뒤근 지참이 던져라! 4번 캐릭터 놀이 세트! 이거 아래로 한 칸 뜨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래로 한 칸 캐릭터 놀이 세트. 확률이에요. 제발! 자, 길을 받아라! 길을 받아라! 아짜!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준이들 외쳐라! 두근두근두 사이! 던져라! 과연! 4번 캐릭터 놀이 세트! 아쉽게도 캐릭터 놀이 세트가 나왔는데 아람 준이 괜찮아요? 네, 괜찮네요! 고마워요! 캐릭터 놀이 세트도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자, 아람 준이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우와, 방이 생겼다니 진짜 축하해요. 그 전까진 누구랑 같이 방을 쓴 거예요?
동생이랑 항상 같이 있었어요. 아. 괜찮았는데 남동생이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잘 때마다 힘들었어요. 아. 저도 어릴 때 제 쌍둥이 형이랑 방을 같이 써가지고 제 방을 가지는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되게 부럽다. 근데 혼자 방을 써보니까 어때요? 공부할 때 동생이 방해하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놀 거예요. 우와, 처음 생긴 방에서 친구들 초대해서 놀면 완전 재밌겠다. 맞아. 근데 아람준이 방을 혼자 써서 반대로 힘든 점은 없었나요? 동생이 없어서 허전할 때가 있어요. 밤에 무서운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올 때도 조금 힘들어요. 맞아요. 무서워서 잠이 안 올 때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데. 아람준이 그러면 혹시 그럴 때만 가끔 동생이랑 자는 건 어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요, 딘딘. 와, 오늘 출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럼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딘딘 안녕. 자, 생방송 방가우 딘딘.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모두 재밌게 봤나요? 내일은 라떼는 그랬지에서 신기한 물건이 나온다니까 모두 기대! 그럼 내일 만나. 매일매일 반가운 생방송 반가운 듀듀. 안녕!